안녕하세요. PS 전문 유튜버 충량입니다. PS 2020의 다양한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스터리그는 단순히 게임만 하는 다른 모드들과는 달리 실제 축구처럼 이적 시장의 흐름에 맞게 선수단을 운영하는 실제 축구 시장을 모티브로 한 싱글 플레이 모드입니다. 실존하는 클럽팀을 선택하여 구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코나미맨으로 육성되어 있는 하위권 팀을 선택해 차근차근 승격하는 재미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좋지 않으면 굴욕적으로 경질될 수도, 팀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1군 선수들만 육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스팀 선수까지도 육성할 수 있으며 부족한 기술들을 보강할 수도 있고 플레이 스타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이머 자신이 한 명의 선수가 되어 경기를 뛸 수 있는 비커머 레전드입니다. 어느 포지션의 선수든지 선택 가능한데요. 심지어 골키퍼까지도 선택 가능합니다. 트레이닝을 통해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선수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특능이나 다른 포지션도 습득하는 등 진정한 육성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승이나 주전 확보를 통해서 타팀으로의 이적도 가능합니다. PS2020에서 새롭게 도입된 매치데이입니다. 매치데이는 두 개의 세력 중 하나의 세력을 선택하여 자신이 선택한 세력의 승리를 위해 플레이하는 단체전 개념의 게임 모드입니다. 약 3시간 동안 각 세력에서 가장 많은 누적 포인트를 얻은 두 선수 간의 최종전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은 진영의 대표에게 어드밴테이지 스코어가 부여됩니다. 세력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관전 모드를 통해 대표전을 관전할 수도 있고 관전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PS 2020의 주요 인기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